우리 2번 가보니까요. 항상 첫 번째 문장은 정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 부분에 좀 있긴 해요. 일단 처음에 보니, Why do so few women go into engineering? 이게 이쪽에 좀 키가 됩니다. 퀘스천 마크죠? 그리고 few 이건 not이에요. 인식을 그렇게. 그러니까 왜 공학 분야로는 여성들이 거의 가지 않느냐, 왜안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결국 이렇게 질문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가 된다? 토픽이 되겠죠? 예, 이걸 인식하신 상태에서 벗에 해당하는 것쪽 있을까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빈칸에 있는 문장으로 바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일단 then 콤마 있습니다. 이거 한번 네모까지 보시고, 자 그러면 those women, 자 those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여성들 who do not enter engineering programs, 그러니까 이제 공학 프로그램에 들어간, who do enter 공학 프로그램에 들어간 여성들은 빈칸한다. 아 이건 좀그 너무 힌트가 좀 없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 읽어봐야겠죠? 왜? 단락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이게 그 수미상관 법칙이 있습니다. 앞과 뒤가 일치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가보니까 The biggest problem with this is that 대놨으니까 사상권적이죠? 가장 커다란 문제는 They don't get much support or encouragement. 아, 그들이 더 많은 어떤 지지나 격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부족한 상태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초이스를 한번 가보죠. A가 뭐니? 자, 그러한 여성들은 발견한다. That they are overrepresented. 그들이 너무 오버해서 대표가 된다는 것을. 이거는 확실히 아니죠. B. 그런 여성들은 soon surrounded by male friends. 곧 남성 친구들에 의해서 둘러싸인다.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여성들은 find themselves in the minority. 그들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디로? 소수 안에서. D번. 그런 여성들은 are equal to their peers. 동등하다. 그들의 또래들과. 다른 동료들과 동등하다. 자, 일단 지금 요거를 염두에 두셔서 보셔야 됩니다. 여성들이 공학 분야에 거의 가지 않는 이유인데, equal, 이거랑 이거랑 매치가 안 되죠? 일단 얘는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B나 C.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male friends. 예,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답은 C로. 그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국 몇 문장 읽었죠, 우리가? 세 문장 읽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머지는 그 처음 문제 푸실 때는 뭐 평소건 아니면은 뭐 시험 볼 때건 다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하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